자, 이 부분을 일단 보는데 여기서는 그 내신 변형 문제 형태로 갑니다. 그 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고요. 부교재 작업을 일단 이후에 할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는데 18번 같은 경우는 글의 목적 글에서 사실상 변형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변형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막 그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받는 질문들에서는 막 다양한 변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제 출제 가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글의 목적인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올라가서 한 이쯤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이 편지 누가 썼다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기대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문법에서 같으면 이 부분 뻔히 알죠.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가는 거나. 그러니까 당신의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만나자. 약속을 지금 하는 거고. 위에 가보면은, as one of the famous figures in the community. 커뮤니티 이제 공동체니까 마을이 되건, 구가 되건, 뭐, 군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시골 지역에.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figure라는 얘기는 수치가 아니라 인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we would be honored by your attendance. 그러니까 당신의 참석에 의해서 영광스러워지겠다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당신이 참석해주면은 감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동태로 나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했을 때 이거는 중학교 문법인 거죠. 그죠? 그럼 실제 이 부분만 본다 해도 결국 뭐가 돼요? 참석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보길 기대한다. 참석해주면 영광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참석 부탁이라는 것은 그냥 나와진다 하는 거죠. 나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봐도 일단 참석을 요구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위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헷갈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강연해주는 것도 역시 참석 아니냐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좀 더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변형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수잔 해리스고요. I'm writing on behalf of the student at 이 학교. 이제 무슨 고등학교였죠? 이 학교에 있는 학생을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1 문제는 모르지만 고2 문제에서 여기까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on behalf라는 얘기는 이건 대신해죠. 누구 대신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요. substitute for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instead of라든가 이렇게는 고의에서는 안 냅니다. 근데 혹시라도 진짜 뭐 중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경우라면은 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뭐 해서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다는 게 그냥 for를 대신해서 써도 상관이 없고 그죠? 이게 무엇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래서 학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학생 회장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 at the school, 그러니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뭐 이제 문법이야, 뭐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게 주어가 되니까, 그죠? have been working,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인데, 어떤 프로젝트, 무엇에 관한 프로젝트냐면은,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있어서가 되겠죠. 젊은이 실험 문제예요. 실험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나에 대해서. You are invited to.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미 본다 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You are invited 해서 초대되어졌다. attend.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죠. 여기 뒤에는 to가 있어도 안 되고, on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attend. 그래서 attend to가 되면 주의를 기울이다. on이 들어가면은, attend on이 들어가면은, 뭐가 될까요? 그 돌보다 시중들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on이 되면 시중들다, to가 들어가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당신의 참석을, 그죠? 원하는 거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런 형태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중산 문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초대되셨습니다. 참석하도록이죠. 이 특별한 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그죠?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참석하도록.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냐면은, there will be held. 그래서 수동행이 되는 거죠. 개최되어지는 우리 학교 강당에서 4월 16일에 개최되어지는 여기에. at the presentation,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학생들이 We propose a variety of ideas. 여러 가지 다양한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안을 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For developing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youth within the community.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내에서니까 그 군이고 시군 간에 그 안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기회가 되겠죠. 취직 기회를 개발하는 위한 많은 이 제안들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지금 변형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찌질한 찌질 문법.
찌질한 문법. 근데 이런 거 실제 여기서 문법 안 됩니다. 여기서는 낼 것이 없어요. 뭐 이런 수동태 가지고 내겠어요. 중학교 때 나오던 루포트 아이엔지 이런 거 가지고 내겠어요. 그죠? 이 인바이티드 수동태 가지고 내겠어요. 여기 전치사 있냐 없냐 가지고 내겠습니까? 이거 수동태라는 거 내겠습니까? 다른 데가 문법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냥 해준 겁니다. 자, 뒤에 문제로 갑니다.